자, 이 상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하겠습니다. 평면 작성하겠습니다. 평면. 자, 여기 보시면 못다이가 되어있죠. 자, 클릭합니다. 방향. 다시 한번 더 반복합니다. 클릭, 초. 다시 한번. 어디죠? 끝점 여기입니다. 그죠? 클릭, 클릭. 자, 뒤쪽 평면 작성하겠습니다. 반대편에 하겠습니다. 반복. 여기죠?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프론트 가이선 겁니다. 돌출합니다. 우측표 선택했습니다. 안쪽 솔리드 선택합니다. 새 솔리드 사이 클릭 클릭합니다. 생성된 거 보이시죠? 확인합니다. 라이트 클릭 가이선 켭니다. 돌출, 프로파일 전체 선택합니다. 솔리드 선택되어 있죠? 사이, 어딘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회전해서 볼까요? 여기를 봐야 되겠네요. 확인합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시 돌출 명령. 자, 안쪽. 저건 프로파일입니다. 새 솔리드 사이. 첫 번째, 두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더 돌출 반복합니다. 전체 선택합니다. 자, 해당 솔리드, 이 솔리드입니다. 사이, 첫 번째, 두 번째. 드래그해서 옮깁니다. 이렇게 봅니다. 확인. 지금 이렇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저장 한번 합니다. 자, 오른쪽 카운터 4 홀 작업할 예정입니다. 평면 클릭 앤 드래그 합니다. 자, 형상 투영하겠습니다. 이 평면에 복사해서 한번 붙여넣어볼까요? 이렇게 돌아가네, 그죠? 돌아가서, 돌아가지 않으면 좋은데, 잠깐만요. 라이트 클릭. 평면, 스케치입니다, 그죠? 복사하고, 붙여넣기. 결국은 돌아가네요. 취소하겠습니다. 바로 스모지를 뭐 하겠네요. 자, 이러면은 스케치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스케치 편집 모드입니다. 드래그해서 기준점 있죠? 결국은 안 되겠네요.
복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뜨는지는 모르겠는데 붙여넣기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네요. 계속 다시 취소하겠습니다. 한 번에 가지고 오면은 좋은데요. 계속해서 돌아가니까 되게 방법이 없네, 그죠? 지금 반대로 가 있는데, 법선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뒤집히기만 했죠? 예, 이렇게 되는데요. 자, 선을 하나 드로잉 하겠습니다. 지금, 자, 이 스케치 필요 없죠? 지우겠습니다. 우측면을 보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틀리죠? 이 센터가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스케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평면의 문제입니다. 평면을 자 원점에서 클릭 앤 드래그 하겠습니다. 확인합니다. 그리 한번 확인할까요? 이 치수만큼 빼주겠습니다. 마이너스 사인 붙여넣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표면 하나 생성된 거 보이죠? 쭉 내리겠습니다. 이 스케치 삭제하겠습니다. 자, 이 프론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죠? 지금 보시면은 이 평면 삭제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점에서 참조를 해서 평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스케치 복사하겠습니다. 평면 붙여넣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볼자 한번 볼까요? 좀 차이 나죠? 거리 측정하겠습니다. 46.75mm입니다. 복사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마이너스 사인 붙여넣습니다. 예, 이제 제대로 위치가 되었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평면 하나 생성합니다. 어디에서부터 YZ 평면을 기준으로 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거리 측정해 볼까요? 클릭, 끝점 클릭, 20mm입니다. 복사합니다. 더블 클릭, 브루사인 20mm 하면 되겠죠? 복사했던 스케치, 이 스케치입니다. 라이트 클릭, 복사합니다. 평면. 라이트 클릭, 붙여넣기, 클릭합니다.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그죠? 자, 오른쪽 있는 이 스케치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발선 끄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평면들, 자, 발선 끄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한번 저장합니다.
자, CAD 파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주석이 있죠? 칸토버 홀이 나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부터 먼저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뒤쪽 스케치 가시성 잠깐 끄겠습니다. 자, 앞쪽 스케치 볼까요? 스케치 편집 모드를 눌러서 이 스케치들은 지우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멍, 중심 선택해야 되죠?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드래그 선택합니다. 자, 솔리드, 해당 솔리드 선택합니다. 맞습니까? 카운터 보호입니다. 전체 관통. 사이즈 6mm입니다. 그리고 DP 3.3. 그리고 3.4. 잠깐만요. 이 위치가 조금 잘못됐네, 그죠? 이 위치가 한번 보겠습니다. 중심,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셀렉트 제외시키겠습니다. 전체 관통 확인하시고, 자, 확인합니다. 한번 작업하면 스케치 가시성 꺼집니다. 라이트 클릭, 가시성 켭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에 카운터보가 하나 더나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치수가 누락된 거는 지지선 주고 클릭, 카운터보 클릭. 자, 방향 적당히 확인합니다. 좀 위치가 좀 자연스럽지가 않은데요. 뭐 이렇게 클릭하죠. 키보드 상에 엔터키 클릭합니다. 확인. AM 리스케일 좀25 정도입니다. 갈까요? 클릭 엔터 합니다. 너무 작네요, 그죠? 1 입력하겠습니다. 엔터. 이렇게 취소 기입합니다. 카운터 봅니다. 카운터 싱크네요. 그죠? 카운트 싱크 치수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수평 보조선 보입니까? 수평선. 자, 이 부분입니다. 아래쪽 이 부분. 카운트 싱크 작업합니다. 그 전에 이 값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죠? 바로 앞전에 입력했던 값들은. 그래서 반대편을 보겠습니다. 스케치 가시성 끄겠습니다. 편집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더블 클릭했습니다. 잘못 선택했네요. 제가 구성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1회편 나야지. 구분이 가겠네요. 두 번째, 가시성 켭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구멍, 중심 선택합니다.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이 부분이 계속 선택되네요. 제외합니다. 해당 솔리드 오른쪽 뷰 클릭합니다. 자, 방향이 반대죠? 돌립니다.